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욱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을 대표하는 대형 SUV 에스컬레이드 2023년형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판매되는 에스컬레이드는 그릴 및 윈도우 몰딩 등의 글로스 블랙 소재를 적용한 스포츠 플래티넘과 그릴의 가로형 크롬바를 비롯해 크롬 장식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그리고 지난해 2월 라인업에 추가된 롱바디 ESV 모델의 스포츠 플래티넘,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일반 스포츠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참고로 롱바디 ESV 모델의 일반 모델 대비 전장은 385mm, 휠베이스는 336mm 길어진 각각 5765mm, 3407mm의 전장과 휠베이스를 나타냅니다. 현행 에스컬레이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5세대 완전 변경 모델이 국내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내외관 디자인의 큰 폭의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최첨단 사양이 새롭게 추가되며 명실상부 캐딜락과 GM을 대표하는 간판급 대형 SUV 존재감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반 에스컬레이드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5380mm, 2060mm, 1945mm의 휠베이스 3071mm를 나타내는데요. 이를 국산차와 비교하면 전장의 경우 스타리아보다 125mm가 길고 전폭 역시 65mm 더 여유롭습니다. 전고는 박스형 디자인의 스타리아가 아무래도 45mm 더 높고요. 휠베이스는 불과 204mm 차이를 보이는데요. 여기서 ESV 모델과 비교하면 간격은 다시 에스컬레이드 ESV가 130mm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 대충 에스컬레이드의 차체 크기가 짐작이 되시겠죠. 특히 ESV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카운티 버스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지난 5세대 완전 변경 모델에서 큰 폭의 디자인 변화를 거친 에스컬레이드 외관 디자인은 오늘 시승하는 스포츠 플래티넘의 경우 역동성이 느껴지는 스포츠 메쉬 글로스 블랙 그릴을 비롯해 측면 트림 및 몰딩, 루프렉 등 곳곳을 유광 블랙으로 처리해 에스컬레이드의 존재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여기에 전면부 캐딜락 고유의 수직형 시그니처 라이트가 적용된 주간주행 등과 약 1m에 이르는 거대한 후면 테일 램프, 그리고 특별하게 디자인된 22인치 휠과 함께 모든 방향에서 에스컬레이드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실내는 이전 세대에 비해 특히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요. 먼저 운전석 전면에 배치된 38인치 LG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는 4K급 TV 이상의 화질을 제공하며 그 어떤 차량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원스러운 화면 구성과 높은 시인성을 나타냅니다. 또 해당 디스플레이의 경우 운전석 기준 좌측에 배치된 컨트롤 패널 터치스크린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보와 계기판 컨트롤이 가능하고, 중앙에 배치된 디지털 계기판을 통해서는 주행에 필요한 기본 정보 외에 컨트롤 패널을 통해 제어되는 다양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해당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나이트 비전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기준 우측에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에서는 내비게이션,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포함한 차량 이용 관련 편의 기능 전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해당 모델의 경우 886mm의 3열 레그룸을 비롯해 722L의 적재 공간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3열 폴딩 시 2065L, 2열 및 3열 폴딩 시 3427L의 광활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의 파워트레인은 6.2L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3.6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와 4가지 드라이빙 모드를 제공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맞물리고,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또한 탑재되며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도 언제나 일관된 안정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해당 모델에는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주행 상황에 따라 8개의 실린더 중 4개의 엔진 실린더를 능동적으로 비활성화하는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가 적용되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에어 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 멀티링크 독립 리어 서스펜션 등을 통해 안락한 주행 질감을 나타냅니다.
에스컬레이드에 탑재된 안전 및 편의 사양으로는 햅틱 안전 경고 시트, 전방 보행자 긴급 제동 및 전방 충돌 경고, 후방 보행자 경고, 후방 통행 경고 등이 제공되고, 특히 향상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차선 유지 보조, 자동 주차 보조, HD 서라운드 비전 등은 정교하게 반응하는 센서 및 카메라를 기반으로 작동되어 운전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형 에스컬레이드의 국내 판매 가격은 스포츠 플래티넘과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모두 동일하고, 일반 모델의 경우 1억 5,557만원, ESV 모델은 1억 6,557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해 볼까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누르면 네, 실내로 강력한 엔진음이 먼저 전달되죠. 앞쪽 계기판과 요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묶인 요 디자인이 해당 모델의 가장 눈여겨볼 특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스럽고 크기도 엄청납니다. 안쪽에 글자나 뭐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차체 크기만큼이나 큼직큼직하게 디자인된 부분이 눈에 띄고요. 이쪽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다 터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차체가 크지만 이런 360도 예, 카메라도 지원하고 있고요. 요 좌측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도 터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앞쪽 계기판을 지금 일반 게이지에서 지도 데이터를 띄울 수도 있고요. AR 카메라 모드도 지원합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과 연동돼서 AR 카메라를 지원하는데, 이게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거의 뭐 노트북 가로 사이즈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간이라 작동이 안 되지만 나이트 비전도 제공하고 있고요. 요게 다 터치 방식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주행 모드는 좌측에 위치한 모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투어, 스포츠, 오프로드, 트레일, 그리고 네 모드. 예, 요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운전자가 스티어링 무게감, 서스펜션, 엔진과 변속 세팅, 엔진 사운드, 이렇게 네 가지를 각각의 모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변속기 디자인이 이전 세대 모델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제 기억으로는 이쪽 운전대 뒤편에 이렇게 칼럼식으로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디자인이 바뀐 이 일반적인 변속기 노브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앞쪽 공조장치도 예, 버튼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뭐 편의사양, 안전사양 뭐 그런 부분은 GM 라인업의 가장 간판급 SUV 모델인 만큼 부족함 없이 아주 그냥 빡빡하게 들어갔습니다. 주행을 시작해보면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공하고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는 뭐 차량 기본적인 뭐 속도나 차량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요. 차체가 굉장히 크지만 의외로 예, 주행하는 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모델에서 가장 눈여겨볼 주행 관련 특징은 이 서스펜션 반응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서스펜션이 운전자나 뭐 승객 운전자나 동승객들에게 스트레스를 전혀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팅입니다. 굉장히 노면에 대한 충격들을 잘 걸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차체 크기를 감안하면 굉장히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 서스펜션 세팅도 달라지지만 차체의 높낮이도 조절이 돼요. 주행 보조장치 또한 요 운전대 좌측에 위치한 버튼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앞차와의 간격, 좌우측 차선 유지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차체가 기본적으로 여느 모델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겨지고요. 다만 차체가 높아진 만큼 요 A필러 뒤쪽 부분이나 요런 사각지대가 운전하는 데는 살짝 좀 거슬립니다. 그런 부분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경보를 해주고 있지만 운전자 시야각에서는 요런 차체가 커지면서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변속기 세팅도 저단뿐 아니라 중고속에서도 굉장히 매끄럽게 맞물리는 모습을 느낄 수 있고요. 차체가 굉장히 크지만 좌우측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추행하는 데는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인 세팅이라기보다는 지그시 속도를 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고요. 이때 RPM을 좀 높여가면서 주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터프한 배기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속 상황에서도 가속 페달을 조금 과격하게 밟을 때마다 차체가 좀 들썩들썩 거리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해당 모델에 탑재된 엔진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해당 모델에 탑재된 엔진 같은 경우는 파워풀하다는 말보다는 약간 파괴적이다? 뭐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파워가 엄청나요. 지금 차체 크기랑 중량을 생각해보면 약간 두려울 정도의 파괴력을 갖춘 세팅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캐딜락을 대표하는 간판급 SUV 에스컬레이드에 대해 살펴봤고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경쟁 모델을 따로 찾을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매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모델에서도 그런 부분이 느껴졌지만 이렇게 실내외 디자인이 바뀌고 다양한 첨단 사양이 추가되면서 보다 헤리티지만 갖춘 게 아니라 보다 시대에 맞는 모델로 변화된 모습이고요. 스컬레이드가 갖고 있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뿐 아니라 이제는 뭐 주행 사양이나 편의 및 안전 사양 뭐 그런 기타 등등 상품성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국내에 롱휠베이스 버전이 정식으로 수입이 안 됐는데 이제 뭐 2023년형에서도 ESV 롱휠베이스 모델을 제공하는 만큼 선택의 폭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독특한 매력을 갖춘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웨럴드 김은기였습니다.